안녕하세요. 저는 길랩에서의 CI CD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윤희영입니다. 길랩에서의 CI CD 사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CI와 CD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지속적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길랩의 저장소에 코드가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개발자는 오류 수정, 기능 개선 등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코드의 변경 사항을 푸시합니다. 리포리지의 변경 사항을 푸시할 때마다 스크립트 세트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합니다. 이 방법을 지속적 통합 CI라고 합니다. CI는 애플리케이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D는 Continuous Delivery와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로 지속적 전달, 지속적 배포를 말합니다. CD는 CI를 넘어서는 단계로 코드 변경이 푸시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이 빌드되고 테스트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Delivery와 Deployment는 배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Continuous Delivery는 코드를 자동으로 확인하지만 변경 사항의 배포를 수동으로 트리거합니다. 하지만 디플로이먼트는 변경 사항의 배포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의 그림은 길랩 CI/CD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CI/CD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브랜치에 커밋을 푸시하게 되면 길랩 CI/CD가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한 뒤 코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그런 뒤 변경된 코드를 기본 브랜치에 병합하고 변경 사항을 프로덕션 환경에 자동으로 배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길랩 CI/CD의 구성 요소인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CI/CD의 최상위 구성 요소로 수행할 작업을 정의하는 잡과 작업을 실행할 시기를 정의하는 스테이지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은 자동으로 실행되며 생성된 후에는 따로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성은 잡으로 시작되는데 만약 어떤 잡이 실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다음 단계는 실행되지 않고 파이프라인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잡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잡은 수행할 작업을 정의하는 것으로 .길랩-ci.yml 파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러너에 의해 실행됩니다. 동시 러너가 충분할 경우 동일 단계의 여러 잡들이 병렬로 실행됩니다. 한 단계의 모든 잡이 성공하면 파이프라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 어떤 잡이 실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는 실행되지 않고 파이프라인이 종료됩니다. 길랩에서 CI/CD를 사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잡이 실행할 수 있는 러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러너가 없다면 길랩 러너를 설치하고 인스턴스, 프로젝트 또는 그룹에 대한 러너를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I/CD 잡을 정의하는 길랩-ci.yml 파일을 리포지토리 루트에 생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한 뒤 파일을 리포지토리에 커밋하게 되면 러너가 잡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파이프라인에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길랩에서의 CI/CD 사용을 위한 아주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실제로 길랩을 이용하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랩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로그인하여 들어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므로 New 프로젝트에 들어가 Create Blank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하고 Create 프로젝트를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면 러너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왼쪽에 나오는 메뉴에서 세팅에 CI/CD를 찾아 들어갑니다. 러너를 찾아서 익스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활성 상태인 러너가 하나 이상 있다면 이것은 잡을 처리할 수 있는 러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러너가 하나 이상의 러너가 없다면 GitLab 러너를 설치하고 러너를 등록해야 합니다. 러너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니 이제 .gitlab-ci.yml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러너가 실행해야 하는 잡의 구조와 순서, 특정 조건이 발생할 때 러너가 내려야 하는 결정을 정의합니다. .gitlab-ci.yml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코드를 선택한 뒤 리포지터리로 이동합니다. 커밋할 브랜치를 선택하고 나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 뉴 파일에 들어갑니다. 파일의 이름은 .gitlab-ci.yml이라고 입력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스테이지는 작성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을 어떤 순서로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프로세스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잡을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잡의 이름은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자유롭게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빌드 스테이지에 있는 빌드 잡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잡의 이름을 적고 잡이 현재 속해 있는 스테이지를 적어준 뒤 실행할 명령 스크립트를 적어줍니다. 빌드 잡의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빌드 잡이 속해 있는 스테이지는 빌드입니다. 이 잡이 실행할 작업은 스크립트로 적어줍니다. 만약 이 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게 되면 헬로 월드가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빌드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인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스테이지에 속해 있는 잡은 테스트 잡 1과 테스트 잡2두 개입니다. 빌드 잡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잡의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테스트 잡이 속해 있는 스테이지는 테스트입니다. 실행할 명령을 스크립트에 적어줍니다. 테스트 잡 2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줍니다. 만약 두개중 하나의 잡이 실패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디플로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잡 모두 성공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디플로이가 실행됩니다. 디플로이 프로덕션이라는 잡이 실행되는 스테이지와 작업할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디플로이 프로덕션의 잡의 이름을 작성하고 그 스테이지는 디플로이입니다. 이 잡이 실행할 작업은 하나의 문장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프로덕션은 맨 마지막에 배포할 환경을 적어줘야 합니다. 저는 environment를 프로덕션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로 스크롤하여 커밋 체인지를 눌러 커밋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보려면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빌드를 누르고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세 개의 스테이지의 파이프라인이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시각적 표현을 보려면 파이프라인 아이디를 클릭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빌드, 성공적이게 수행하게 되면 체크 표시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시계 모양은 현재 러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의 세부 정보를 보고 싶다면 잡의 이름을 클릭하면 됩니다. 빌드 잡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작업이 수행하게 되면 출력하라는 헬로 월드가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잡 석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테스트 두 개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잡 1에 들어가 보게 되면 This job test something이라고 정확히 나오고 job succeed라고 나옵니다. 아직 deploy 프로덕션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deploy 프로덕션에서는 failed 같았습니다. failed 같은 이유를 보고 싶으시면 job 이름을 똑같이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에코는 command not found라고 실패한 이유가 뜨게 됩니다. 이 에러를 고치러 리포지토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마이너스 에코가 에러가 뜬 이유는 마이너스와 에코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아서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해 봅시다. 다시 리포지토리에서 현재 우리가 썼던 .git-lab-ci.yml을 들어갑니다. 에디트를 누르고 에디트 싱글 파일을 누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서 성공했던 테스트 잡 2와 테스트 잡 1, 빌드 잡 모두 에코와 마이너스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플로이 다시 프로덕션에서는 공간이 없죠. 여기서 공간을 하나 띄우고 새로 커밋해 줍니다. 다시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디플로이 프로덕션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빌드 잡이 또다시 석세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잡과 테스트 잡 2도 또다시 러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디플로이에게 러닝 중입니다. 디플로이도 아주 완벽하게 러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빌드와 테스트, 디플로이와 같은 모든 스테이지에 들어있는 잡들이 석세스풀하게 수행된다면 패스트라고 뜨게 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아까처럼 X 표시와 페일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itLab CI/CD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itLab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스코드와 CI/CD 파이프라인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자들은 불필요한 설정이나 화면 전환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합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랩은 .길랩-ci.yml 파일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정의합니다. 이 파일은 프로젝트 소스 코드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자들은 코드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설정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설정하더라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랩은 다양한 실행 환경에서 작동하는 러너를 지원합니다. 길랩이 제공하는 러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를 직접 구축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라이선스나 정책을 따라야 한다면 길랩 CI/CD에서 특수한 러너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길랩은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한다면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길랩에서의 CI/CD 사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